이지로 생각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이 동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have been offering은 we are offer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e are offering. Have been은 빠르게 are이라고 생각하고 has been은 빠르게 i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ou have been in London.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have been in London 뭔가 잘 안 와닿는다면 빠르게 have been을 are로 보라고. 당신은 런던에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얘는 you are offering, we are offer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 진행시제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 완료의 의미를 살리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Healthy and natural foods. Healthy and natural foods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For over 30 years, 거의 한 30년 동안요. 됐어요? Yes. 우리는요, 항상 try our best, 최선을 다합니다. Try, 소유격 best. Try best,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고요. To make, 뭐 하려고? Your shopping, visit, and enjoyable experience.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Make your shopping visit. 여기까지 목적어죠. 그리고 enjoyable experience. 얘를 목적격 보호로 보셔야죠. 됐어요? 만들려고 너의 쇼핑 비짓, 너의 쇼핑 방문을 아주 즐거운 experience, 경험으로 만들려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된 거예요. 너의 경험을, 너의 이 방문을 아주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려고. 괜찮아요? Ye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았어요. 수동태 PP. 관심을 느꼈다는 얘기죠. In,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개선시키는 데. 우리의 가게를요. 당신은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요. By ing.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대답해 줌으로써. 뭐를? Following survey questions. The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survey question, 설문지죠. 다음에 있는 이 설문지를 좀 작성해 줌으로써, 대답해 줌으로써 당신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답은 너무 쉽게 나왔죠. After you have completing survey. After 뭐하고 나서? 당신이 have completed. 완성하고 나서. Have PP. 당신이 완성하고 나서 이 설문지를요. Please 제발 hand it. 그것을 hand, 그 손이 아니죠. 동사 원형 명령문입니다. Please hand it. 그것을 hand. 건네주십시오. 누구한테? To. 누구에게? One of the checkout clerks. One of the 목수명사. 점원에게, 체크아웃 점원에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They will give you. 그들이요. They will give you. 너에게 줄 겁니다. A special discount coupon. 특별 할인 쿠폰을 줄 겁니다. 너무 좋겠다, 그죠? In return for, 뭐의 대가로서. In return for, 뭐의 대가로. 너 뭐의 대가? 당신의 cooperation, 협조에 대한 대가로 뭘 주겠다? 쿠폰 주겠다, 그죠? 설비 응해줘라. 쿠폰 주겠다. 이 정도 목적은 쿠폰 주겠다. 그만. 설비 좀 해달라. 설문 좀 작성해달라. 답은 1번이 되겠네.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좀 복잡한 형태의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축약해서 보려면 have been 같은 건 are 정도, has been 같은 건 is 정도로 여러분들 비동사로 쉽게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요지. 우리가 어렸을 때였어요. When we are children. 우리가 어렸을 때.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요? 사형식.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사형식. It 해석은 take 걸리다, 수반되다. 사람, 뭐에게 시간, 얼마의 시간을 혹은 노력, 혹은 돈 이런 것들 나오죠.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 같은 거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데 얼마 얼마의 시간을 들게 하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시간을 들게 해요. 뭐 to get 얻는 거요. 뭘 얻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가질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어렸을 때는. 하긴 그랬네요. 그죠? 만약에 좀 좋은 거 사고 싶으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막 게임기 같은 거 그죠? 막 플스 같은 거 사고 싶으면 한 설날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그죠? 그런 게 일반적이니까요. 옛날 생각납니다. Of course, 물론! You had to get a good grade. 아, 그렇죠.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됩니다. 왜? 도저히 못 먹겠으면 약속이라도 해야죠. 부모님한테. 네, 이번 시험에 좀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오늘날 그러나 아이들은요. are growing up. 자랍니다. 어디서 자라요? In a world.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떤 세상입니까? 형용사의 우치 소식. Full of goods. 가득 찬 세상이에요. goods는 여기서 좋은이 아니죠. 전사 되니까 명사입니다. 상품이죠. goods. 상품. 우리 뭐 굿즈라고도 많이 하죠. 상품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요즘 부족한 거 없이. They're given. 그들은 받습니다. 이거 주다가 아니죠. 수동태니까 받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은 받습니다. 사형식은 수동이 돼도 명사가 남죠. 모든 종류의 toy bears. 모든 종류의 곰들을 받아요. Even before 전에. 뭐 전에? 그들이 알기도 전에. 뭘 알아? What the bear is. 곰이 뭔지 알기도 전에 곰 인형을 먼저 갖게 된다는 얘기. 와,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곰이 뭔지도 모르는데 곰 인형이 막 있어. 이게 뭐야? 애들은 몰라. 그냥 이상하게 생겼네. 근데 이제 막 동물원에 가서 이게 그게 곰이었어. 우리는 반대로. 옛날에는 곰을 먼저 보고 아, 곰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그 곰 보고 곰 인형을 갖고 싶거나 이랬는데 반대로 곰 인형을 먼저 갖고 곰을 보고. 그렇죠? 돌고래를 먼저 인형을 보고 돌고래를 보고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Do not even have to wait. 아이들은 do not even wait. Do not even have to wait. 아이들은요. Do not even 심지어 have to wait.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Do not have to. Don't have to. 뭐말 필요도 없다. 뭐말 필요도 없다. 뭐할 필요도 없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anxious, 아주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막 사주니까. or their birthday. 생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to have, 갖기 위해서. 뭘?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what they want. 그래서 when I work into my children's room. 내가 work into 들어갔을 때 나의 아이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splash. 저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what to buy, 뭘 사야 될지. 나의 4살 된 아들에게 뭘 사줘야 될지. what to buy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뭘 사줘야 돼? 왜? 이미 너무 많아. 그래서 뭘 사줄 게 없어.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장난감은 또 살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이죠. 답은 아이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주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